네, 안녕하십니까. CNC 라이트웨이 ETC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현수 과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ETC EOS 콘솔에 무빙 라이트를 제어할 때 정렬을 쉽게 도와주는 팬 기능, 뭐 MA로 치면 얼라인, 이렇게 정렬을 하는 기능에서 무빙 라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요팬 기능, 요팬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무빙 라이트를 제어를 할때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초반에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주요 요소여서 이 영상을 이미 올린 줄 알았었는데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자, 이팬 기능 어떠한 기능이고 어떨 때 유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쓰면 좋은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팬 기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장비 1에서 24 이렇게 24개의 짝수 단위로 일부러 걸어놨어요. 시뮬레이션 상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틸트 팬 기능을 이용을 하지만 가운데로 모으고 싶다 이랬을 때 이거를 통째로 움직이면 가운데로 모으기도 어렵고 하나하나 그렇다고 뭐 셀렉해서 하나씩 움직이는 거에도 무리가 있으니 이팬 기능을 이용을 하면 손쉽게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요팬 버튼을 딱 눌러보면 장비를 선택을 하고 팬 버튼을 눌러보면 요 소프트 키 쪽으로 보시면 센터, 리버스, 미러 아웃, 리피트, 클러스터, 랜덤 채널 이런 식으로 소프트 키가 뜨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그냥 팬 엔터를 한다. 보시면 제가 선택한 장비의 첫 번째 단서부터 마지막 단까지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예요. 한팔 벌려 좌우로 나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죠? 다시 한번 장비를 선택해서 팬 엔터 하면 네. 틸트도 첫 번째 조명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팔 벌려 나란히 팬도 첫 번째 장비를 기준으로 이렇게 알아서 밸런스를 맞춰서 분배를 해서 이렇게 한팔 벌려 나란히 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팬 센터. 팬 센터 엔터. 그리고 이팬 기능은 항상 장비를 선택하시고 뭐팬 엔터 아니 팬 센터 엔터 이렇게 기능을 하신 다음에 바로 팬이나 틸트를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이 되시는데 주의할 점은 제가 클리어를 쳤어요. 그러면 다시 그냥 원상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24에서 팬, 뭐 센터, 엔터를 쳤어도 제가 그냥 클리어를 쳐버리고 다시 재셀렉을 해서 팬을 하면 네, 팬 기능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장비 선택하시고 팬, 센터, 엔터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 바로 클리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팬 센터는 네, 가운데로 기준으로 모아주고 벌려지고. 근데 당연히 일자로는 안 되는 게팬 값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고 완벽하게 일자로 벌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따가 XYZ 기능을 이용해서 X 값에만 팬 센터를 넣는 걸 해서 X 값으로 제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팬 센터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벌려주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팬 센터를 하게 되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이지만 좌우로는 이렇게 벌리고 늘리고 하시기에 적합한데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고 싶다 했을 때 그쵸? 이렇게 좌우로 비틀리게 되죠. 그게 싫으면 클리어해서 다시 이 장비를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그러면 또 다시 가운데로 모아주려면 또팬 센터를 쳐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말고 자, 틸트는 이렇게 비틀리는 게 싫어요. 틸트는 원래대로 되고 팬 기능에만 팬 센터 기능을 넣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장비를 선택하시고 팬만 팬만 선택하는 건뭐팬 인코더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파라미터에서 펜을 선택하셔도 되고, 어쨌든 펜만 펜 센터를 적용을 하시면, 보시면 네, 펜에는 펜 센터가 적용이 됐고, 틸트에는 네, 적용이 안 됐죠. 이런 식으로 특정 파라미터에만 펜 기능을 넣으실 수도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다음 기능, 펜 리버스 기능을 보시면, 똑같이 처음에 펜 엔터처럼 한팔 벌려 나란인데, 반대 방향인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애를 기준으로 벌리거나 늘리거나. 그 다음에 펜 미러 아웃은 V자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틸트를 해보면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점점 수치값이 크게 적용이 되게, 그래서 V자나 뭐 반대 V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뭐 펜은 사실 크게 유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틸트에 적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그냥 펜 센터 엔터, 펜 리버스 엔터, 펜 미러 아웃 엔터 했었어요. 근데 펜 리피트는, 펜 리피트 원하는 덩어리, 그래서 예를 들면 리피트 2 하면 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쪼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 다시 펜 리피트 뭐 3로 한다. 그러면 네, 세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피트 원하는 숫자로 해서 그룹으로 동일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재밌는 건이펜 기능은 응용이 가능했어요. 복합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1에서 24에 펜 센터를 할 건데, 가운데로 모으는 걸할 건데, 리피트 3 엔터 이렇게 되면, 보시면 세 그룹이 이제 각자의 그 그룹 안에서 팬 센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다시 보시면 1에서 24에 팬 센터를 넣을 건데 리피트 2.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팬 센터 기능 따로, 뭐팬 리피트 기능 따로 이렇게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팬 센터를 쓸 건데 리피트 2로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신 겁니다. 다음 팬 클러스터는 아까 리피트 2를 했을 때는 두 그룹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클러스터 2를 하면 지금 보이시나요? 틸트를 하면 좀더 티가 많이 날 거예요. 두 대, 두 대, 두 대, 두 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역시 뭐 클러스터 4 하면 네 대, 네 대. 그래서 요 역시 응용을 하면 1에서 24에 펜, 아이고. 1에서 24에 팬 센터를 할 건데, 클러스터 지금 총 24대니까 뭐 12대씩 이렇게 해서 하면 12대씩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2대 12대 반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크로스를 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냥 팬 센터는, 그냥 팬 센터는 가운데 기준으로 모아주긴 하는데, 이렇게 결국에는 점점 가운데로 모이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팬 센터인데, 센터 클러스터 12 이렇게 해서 12개 12개가 서로
같이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뭐 크로스를 쳤으면 좋겠다. 요럴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팬 랜덤 채널은 말 그대로 보이시죠? 정말 랜덤하게 수치값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 ETC의 팬 기능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응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로 정렬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가운데로 정렬인데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번에 그냥 세 덩어리를 쉽게 하나하나씩 잡아서 한 그룹씩 잡아서 팬센터로 해서 그룹핑을 할 필요 없이 뭐 이렇게 쓴다든가 뭐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쳐야 되는 것들은 많은 것 같지만 응용도가 높아서 잘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손쉽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마크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전에. 제가 누르는 기능 그대로 메모리가 되는 거, 버튼으로서, 마크로 버튼으로서. 그래서 그 마크로 버튼을 응용을 하시면 이제 요 다양한 기능들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마크로로 뭐 장비 팬팬 센터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가운데로 뭐 모아주고 벌려주고 혹은 뭐 미러 아웃 해서 바로 뭐 V자를 그리기 반대 V자 그리기 그 다음에 뭐팬 리피트 투 해서 뭐 둘둘 나누기 혹은 지금 여기다 마크로는 안 넣어놨는데 뭐팬팬 센터인데 리피트 뭐몇 숫자까지는 안 넣고 리피트 몇 리피트까지만 넣어놓고 뭐세 그룹 해서 뭐세 그룹으로 쪼개는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팬팬 센터의 클러스터 몇 가지 근데 몇 그룹 할지 모르니까 안, 그 비워놓은 거고 마크로에 그래서 클러스터 12 해서 뭐 반반 쪼개서 이렇게 갈른다든가 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춘다든가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X포커스 센터 X포커스 팬 센터 클러스터 요거를 넣어놨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팬 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가운데로 모으기에 좋긴 하지만 당연히 이제 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벌려지고 모아지고가 약간 곡선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의도해서 곡선형으로 넣을 때는 또 좋지만 나는 요 얘네들의 간격 그대로 일자로 무대 일자로 벌리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유용하지가 않은데요. 이 어그먼트 기능이 나오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XYZ 여기에도 이제 팬 센터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포커스에 대해서 팬 센터를 건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당연히 이제 팬을 돌리면 팬은 안 되겠죠. X 포커스에 대해서 팬 센터를 한 거니까. 그래서 X 포커스를 돌려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일자로 팬 센터 기능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팬 센터 클러스터 X처럼 X 포커스의 팬 센터 클러스터 12 이렇게 적용을 해서 X포커스를 이용을 하시면 완벽하게 일자로 그 자리 그대로 이렇게 크로싱이 손쉽게 가능하시겠죠. 만약에 얘를 그냥 X포커스 팬센터 클러스터가 아니라 팬팬센터 클러스터로 한다면 이제 똑같이 크로스 되긴 하겠지만 네, 그냥 패닝이 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일자로 하면 점점 당연히 업으로 업스테이지로 등기구가 포커싱이 될 거고 틸트를 이용을 해도 그 자리에서 들어 올려지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앞쪽으로
포커싱했던 거 그대로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엑스포커스를 응용을 해서 엑스포커스 팬센터 클러스터 52 이런 식으로 하면 해서 엑스포커스를 제어를 하시면 네, 완벽하게 그 위치 그대로 해서 이렇게 크로스를 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라인에 뭐 V자, X자, 뭐 1자 뭐 이렇게 손쉽게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팬, 뭐 센터인데 리피트 3 해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세 그룹으로 쪼개서 적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을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합의 가능성 여지가 많기 때문에 뭔가 들어가서 팬, 센터,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고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이것들을 마크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EOS 콘솔의 무빙의 팬 기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것들을 잘 응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빙 이펙트를 만들거나 무빙 예, 뭐, 빛 구도를 만들 때 굉장히 손쉽게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CNC 라이트웨이 ETC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현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